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아주 잘 하고 다니는 아이브로우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처럼 눈썹 모가 두꺼우신 분들이라면 펜슬보다는 눈썹 뭉침이 덜한 아이브로우 케이크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요즘 꽂힌 가성비 값 무려 2,000원대 아이브로우 브러쉬 제품도 함께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볼게요. 그럼 바로 눈썹에 그려볼 건데요. 사실 요즘 시중에 나온 로드샵 아이브로우 케이크 제품들이 거의 다 퀄리티가 비슷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제품 자체의 선택에서는 헤어 컬러와 가장 비슷한 제품을 선택해주셔도 무방해요. 그런데 제품 선택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브러쉬 선택입니다. 제가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 브러쉬는 바로 이 브러쉬인데요, 여러분. 사실 메이크업 툴에서 이런 브러쉬 보신 적 없으시죠? 사실 이 브러쉬가 미술용 브러쉬예요. 화홈 사선 브러쉬 2번이거든요. 보통 그림 그릴 때 이렇게 얇은 선을 그릴 때 많이 사용하는 브러쉬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제품을 그 많은 메이크업 툴들을 놔두고 이 미술용 브러쉬를 사용을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제가 좀 오래 사용해서 이 끝이 많이 뭉툭해지긴 했지만 이 브러쉬 끝이 굉장히 날렵하면서도 이 모를 이렇게 만져보면 엄청 부드러워요. 눈썹 사이사이를 아주 곱게 그려주기도 너무 편하고 이런 날렵한 부분으로 눈썹 끝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딱 제 눈썹에 이 화홍 2번 브러쉬가 거의 제 눈썹 두께랑 똑같죠. 이 눈썹 앞부분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사선으로 이게 딱 사이즈도 너무 괜찮아가지고 제가 케이크형 아이브로우 그릴 때는 진짜 이 브러쉬밖에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지금도 조금 낡긴 했는데 이게 너무 낡아지면 저는 또 주문을 하든지 화실에 가서 이 화홍 브러쉬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이 아이브로우 케이크랑 눈썹 그리는 브러쉬로 얼마나 자연스럽게 눈썹을 그릴 수 있는지 한번 직접 눈에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 머리는 굉장히 어두운 편이기 때문에 이런 제 진한 브로우 컬러를 사용을 해줘도 되지만 지금은 눈썹 전체를 메꿔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살짝 밝은 이 앞에 단계로 먼저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정리를 제일 어두운 걸로 해주는 게 더 자연스럽거든요. 일단 이 컬러에 브러쉬를 묻혀줄 건데 이렇게 찍어주는 게 아니라 살살 이렇게 옆으로 살짝만 묻혀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바로 찍어주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손등에 살짝만 털어내주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눈썹 외곽을 따려고 하면 눈썹이 이렇게 진하신 분들은 이 사이사이가 안 메꿔졌는데 눈썹 라인만 따져가지고 나중에 진짜 훨씬 더 진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눈썹 안쪽부터 약간 이렇게 눈썹 사이사이 틈을 채우듯이 이렇게 살짝 문질러주면서 눈썹 사이를 조금씩 메꿔주는 거예요. 지금은 눈썹 라인이나 이런 거를 딱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한 톤 밝은 컬러를 사용했기 때문에 막 그렇게 짱구 느낌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희끗희끗한 부분에 채워진 느낌?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눈썹 앞부분을 살짝 살려줄 건데 제가 이 브러쉬가 너무 좋은 이유가 이 눈썹 앞부분 그라데이션 하기도 좋고 이 눈썹 앞부분 결 살짝 살리기도 너무 좋아서 추천을 해드리는 건데 마찬가지로 같은 컬러를 브러쉬에 묻혀서 살짝 털어내고 눈썹 앞부분 그라데이션 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 브러쉬를 이렇게 사선으로 세워서 제 눈썹 사이즈에 딱 맞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눈썹이 그라데이션이 시작돼야 되는 부분부터 여기서부터 힘을 줬다가 살짝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이렇게 힘을 줬다가 풀어지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되는 게 딱 이런 모가 적당히 촘촘하고 부드러운 브러쉬여야만 이런 그라데이션이 쉽게 가능한 거거든요. 저 진짜 무슨 엄청난 테크닉 쓴 거 아니고 그냥 이쪽은 힘주고 이쪽은 힘 빼서 이렇게 털어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눈썹 앞에 결 살리기도 좋다고 했잖아요. 아까는 브러쉬를 이렇게 잡았다면 이번엔 반대로 이렇게 위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 앞에 눈썹 결을 살짝 위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쪽이랑 이쪽 비교하면 훨씬
훨씬 더 예쁘고 자연스럽죠. 그리고 눈썹 끝부분은 조금 더 또렷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끝부분은 살짝 이런 진한 브러쉬의 끝에 묻혀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털어주시고 이걸 그대로 뒤집어서 눈썹 상끝부터 아래로 그냥 이렇게 쑥쑥 내려주는 거예요. 꼭지점만 이렇게 맞추고 아래로 살살 이렇게 해주고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라인을 살짝살짝 따주는 거예요. 너무 진하게 막 문지르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살짝 꾹꾹 누른다는 도장을 찍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조금 더 쉽거든요. 완성된 눈썹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숨많은 눈썹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포인트까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아이브로우를 좀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투명 마스카라예요. 요즘 이런 눈썹 앞에 이렇게 세워져가지고 예쁘게 나있는 그런 눈썹들이 또 유행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또 저희 같은 이런 숨많은 눈썹에 사용하면은 너무너무 이쁘게 표현이 된단 말이죠. 요 눈 앞부분만 눈썹 결에 반대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 이런 투명 아이브로우 카라가 파우더형 제품이랑 궁합이 잘 맞는 게 눈썹이 이미 떡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바르니까 훨씬 더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여러분 근데 저 오늘 눈썹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진짜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눈썹 앞부분을 이렇게 살려줍니다. 여러분 진짜 훨씬 더 예쁘지 않아요? 그쵸? 이쪽보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눈썹 끝이 이렇게 막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살짝 이런 거 살짝만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줘도 괜찮더라고요.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이 유독 심해요. 정리까지 해주면은 딱 뭔가 샵에서 받을 것 같은 그런 눈썹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런 숯검댕이 눈썹을 위한 아이브로우 그리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저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한 번쯤 따라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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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